창덕궁 앞에요. 비원이라고 그러죠. 창덕궁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합니다. 빨간불이야. 횡단보도가 2개 있는데요. 교통경찰관이 있네요. 자, 3면이 전부 다 보행자 신호 들어왔어요. 오, 끌봐. 착하죠? 네. 저렇게 해야 되죠? 부행자입니다, 부행자. 보행자죠? 자, 또 간다. 경찰관이. 지금 뭐 하는 거야, 경찰관이 지금? 무전으로 무전으로 잡으라 그랬어. 예, 그런 것 같은데요? 잡혔어. 요거 딱 보더니, 여기 끌고 가야 되는데. 어이씨, 내가 다른 데볼 때까지 기분 나쁘게 딱 하더니, 착! 해서, 지금 간다. 저 오토바이 잡아. 잡혔어. 뭘로 잡았을까요, 저 오토바이? 오토바이는 뭘로 잡았을까요? 타고 간 차. 아니, 저거는 아닌 것 같아. 예, 이 차요? 네. 요거 뭘로? 와, 서울은 저거 잡는구나. 저거 뭘로 잡았을 것 같아요? 아니, 나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야. 아마 한다 그러면 신호위반 아니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구간 두 가지 중에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호위반 아니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구간 둘 중에 하나. 아, 신호는 없죠, 여기. 여기서 신호기 이쪽은, 없나요? 여긴 신호가 없어. 왜냐면 여긴 창덕궁이니까. 신호위반 아니고. 그러면은, 보행자한테 방해가 됐을까?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하는 과실을 책임으로서 도로교통법 27조 1항 적용해서 했을 것 같이 보여집니다. 횡단보도 보행신호 파란불이고, 만약에, 이 버스가 좀 뒤에 있어. 그래서 여기, 횡단보도 2m 떨어진데, 여기를 오토바이 타고 갔으면 뭘로 할수 있을까? 통과 횡단보도 아니면. 아니고, 아니고면은 법 적용이 딱히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 왼쪽에 버스는 멈춰 있는 버스인가요? 버스는 아까 신호가 걸려서 있겠죠? 요 버스가 없어. 그래서 창덕궁 앞에서 여기서 있다가, 여기에 창덕궁 앞에 잠깐 있다가, 여기서 요 가운데로, 횡단보도 아닌 요 가운데로 갔으면, 우리 사장님. 지금 차 신호가 이쪽은 차 신호가 없다니까? 신호에 여기, 오면 여기는 막다른 골목이라니까? 신호가 없으면은 차 타고 가는 걸뭐 적용할 수가 없죠. 그죠? 신호에 예. 그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 횡단보도 요거 간것 때문에, 야, 저 횡단보도를 저기, 그리고 우리 장선 계장 말씀대로 보행자인데 왜 오토바이 타고 갔어? 요건 되지만, 만약에 여기서 요 2m 벗어난 데로 갔으면 저거는 얄밉긴 하지만 막상 단속할 규정이 없죠. 또 하나 한다 그러면 아마 거기 일방통행길이라 아,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여기가 있지, 요거, 요거,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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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100% 보행도 보이만 하게 되겠지. 근데 여기까지만 여기 딱 지나가고 여기 횡단보도가 없었으면은 그러면은 마땅하게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요 이런 데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보행자 신호가 이게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리고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 있어. 보행자 신호 녹색이야. 보행자 신호 녹색인데 아니다. 아 보행자 신호 빨간불. 보행자 신호 빨간불 여기에. 근데 인도에서 자전거가 아니 인도에서 오토바이가 슉 지나갔어. 신호 위반이다 아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빨간불에 보행자 신호의 개념은 보행자가 보라는 거니까 일단 차가 즉색 신호가 돼버리면 전 도로가 다 차도가 되니까 일단 신호화는 그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되는데 다른 걸로 뭘 그래서 다른 거 왜 인도에서 인도를 달렸느냐 그런 거 하겠죠. 결국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빨간불에 보행자가 건너가면 신호 위반이에요. 근데 오토바이 타고 건너가면은 신호 위반이 아닙니다. 아니죠. 예,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불났어요. 이런. 불났어요. 네, 불났어요. 저 본인 아이고.